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약초버섯 TV입니다. 오늘은 한삼동굴을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한삼동굴을 율초라고도 합니다. 효능을 살펴보면 신장, 신장염, 방광염, 고혈압, 두통, 시력, 노폐물 배출, 기관지염, 청혈, 항암, 폐결핵 예방에 좋습니다. 산성질이니 몸이 차고 소화 장애가 있으신 분은 과다 복용 피하셔야 합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어린 순을 샐러드, 비빔밥, 데쳐서 무침으로 드셔도 맛이 좋습니다. 달고 향긋합니다. 장아찌로도 좋습니다. 약용으로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30g을 달여서 3번 나누어 드시면 혈압을 정상으로 돌리고 싶으시다면 3개월 정도 복용하시면 정말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어릴 때 많이 상처받았던 이 미운 덩쿨이었지만 알고 먹어보았더니 산과 들의 풀이 풀로만 지나쳤던 잡초가 나에게 얼마나 서운했을까 생각해보면서 웃음이 납니다. 예, 여러분, 장소 이동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나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여기 엉겅퀴가 있습니다. 엉겅퀴. 예,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엉겅퀴는 지느러미 엉겅퀴, 가시 엉겅퀴 이런 거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종 엉겅퀴는 정말 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이 토종 엉겅퀴는 이 뒤를 보면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쑥쑥처럼 이렇게 보았게 이렇게 다릅니다. 지느러미 엉겅퀴, 가시 엉겅퀴와는 다릅니다. 이게 뒤를 보면 하얗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몸에는 가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몸에는. 그러나 가시 엉겅퀴 같은 경우는 몸에도 뭐 아주 무서운 가시들이 많이 나. 정말 보기에도 정말 가시가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가시가 심한데 얘는 몸에는 가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잎에는 가시가 좀 있어도 몸에, 그쵸? 몸에 그 가시가 별로 없잖아요. 잘 보셔요. 예. 제가 여기 영상을 한번 자연을 담아보겠습니다. 엉겅퀴. 예, 이 엉겅퀴 효능을 보면은요, 간에 좋은 뭐 어혈을 풀어주고, 지혈작용, 대하증, 유방암, 신경통, 이뇨제로 씁니다. 뿌리, 잎, 줄기는 가을에 채취하여 거늘어서 말려 물을 끓여 드시면 간과 당남질환, 황달에 좋습니다. 예, 이 뿌리를 대게라고 하는데 지혈에 쓴다고 합니다. 지혈에. 간 경화에도 참 좋습니다. 간에는 정말 이 토종 엉겅퀴가 정말 좋은 효능을 갖고 있대요. 예, 오늘은 토종 엉겅퀴와 정말 잡풀로 농민들에게 머리 아팠던 환삼등굴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토종 엉겅퀴 한번 잘 보세요. 예, 몸에, 몸, 이몸 부분에는 가시가 없다는 거. 여기는 진짜 털만 수북수북이지, 이몸 자체는 정말 가시가 없어요. 다른 그 가시 엉겅퀴나 지느러미 엉겅퀴나 차이점은 여기 몸에 가시가 없다는 거. 그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가 쑥처럼 이렇게 보았다는 거. 이렇게 보았다는 거. 약간,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